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씨앗 매개자로 활동하고 있는 강나루입니다.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그게 다시 뭐 무슨 맛이 나는 또 수확물이 되고 씨앗이 되었을까 그런 안 보이는 내용들이 좀 많이 궁금해서 직접 씨앗을 심고 거두고 요리하고 이런 텃밭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씨앗을 감각해 볼 수 있거나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직접 텃밭을 일궈서 심지 않더라도 어떤 감각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사실 그 무엇이든 조금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감각한다는 것이. 이 상자에 제가 100가지의 씨앗을 담아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심고 파종부터 최종까지 경험을 해본 씨앗이거나 아니면 여성농민의 토종종자 실태조사 활동을 통해서 수집되거나 혹은 그간에 제가 모아온 종자들 뭐 이런 게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돌입해서 보여주는 씨앗 감각이라는 작업은 토종 목화솜에서 숨겨진 씨앗들을 직접 관람객이 최종을 해보면서 감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제주에서는 예전에 딸이 시집 갈 때 이 목화 농사를 지어서 혼수로 이불을 만들어서 보냈다고 해요.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 토종 목화 씨앗은 계속 이어져 내려온 제주 재래종 목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구입하거나 만나는 씨앗들은 사실 다국적 종자 기업의 이윤에 맞춰서 지극히 개발되고 연구되어진 것들이긴 한데 아주 오래전부터 어르신들에 의해서 대를 이어온 우리 토종 종자들은 그 자체로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토종 씨앗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어가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단 농부만의 역할이 아닌 예술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